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당좌 자산의 거래 내역을 일반전 입력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좌 자산의 중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편에서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요. 중요한 내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즉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입니다. 그거 수취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예,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하는 거죠. 예, 자기압 수표 수취 및 자기압 수표로 지급 시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자기압 수표는 모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만기 1년 이내 정기예금 또 정기적금 가입을 하게 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당좌수표 발행 시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받으러움 만기 이전에 매각을 하고 만기 이전에 매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할인료 있습니다. 그 할인료 회계 처리 이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은요, 상품 매출했을 때 사용하는 채권 계정이고요. 그 외에는 즉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했을 때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현금 부족 시 원인이 불명하다면 회계 연도 중에는 결산 이전에는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데, 부족할 때는 차변, 남을 때는 대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손 발생을 하게 된다면, 대손은 거래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채권 받을 수 없을 때를 대손이라 하는데,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고요. 부족하게 된다면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실력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출제 유형 1만 하고요. 예, 그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편.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영진상사. 회사가 영진상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요. 앞에 등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즉, 거래처 같은 거다 등록을 했거든요.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순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예. 그래야지 이제 거래처 입력할 때 이상이 없어요. 거래처 입력을 만약에 안 하고 따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거래처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거는 이제 1월 1일, 1월 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예금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계 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시험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당좌예금 계좌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게 계정 과목 이름이잖아요. 자,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간 거고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간 거죠. 예. 그리고 금액은 얼마예요? 600만 원씩 이렇게. 이거 문제를 보고 본인이 분개를 한 다음에 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차변, 대변 이렇게 쓰려면 힘드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가운데다 이렇게 구분하는 선을. 그래도 알아볼 수 있죠. 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고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그랬어요? 예, 교환 거래 이렇게 됩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치고요. 우리가 1월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1월의 거래를 연속적으로
많이 입력할 것이므로 일자란에 이를 넣지 마시고 엔터를 치십시오. 그리고 밑에다가 이를 써 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위해서 앞전에서 미리 입력한 거고요. 자, 이 거래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래죠. 차변 대변으로. 따라서 차변의 당대금 6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자료를 입력하실 때, 일자는 본란에다 넣어도 되지만 위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시험 보실 때는 1월의 거래가 해당되는 달의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므로 위에 걸 선택해도 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다가 본인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일단 해당되는 달의 거래가 많으면 이 본란에다 일을 쓰는 게 편합니다. 두 번째, 이 번호는요, 이 번호는 이제 전표 번호입니다. 1월 1일자 첫 번째 거래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래는 이제 현금이 없는 거래고, 따라서 현금이 없는 거래 대체전표를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 대체전표가 3번 차변, 4번 대변이고요. 거래 입력할 때 가장 많이 쓰므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을 입력하실 때 번호를 하면 더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은 번호를 눈여겨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거래처는요, 거래처는 채권 채무만 넣는 것이므로 이 두 개가 채권 채무가 아니죠. 예. 이 두 개는 다 자산이지만 자산에는 재화와 예, 채권이 있다고 그랬죠. 예, 거래처는 이제 채권을만 넣는 것이므로 이 두 개는 다 재화입니다. 그래서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교는 시험 볼 때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을 한번 넣고 나면 대변에 넣으러 들어갈 때 차변의 금액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엔터를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프로그램의 특성상 엔터를 치고 넘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번호는요, 예, 번호는 예, 본인이 자주 쓰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입력하시면서 똑같은 그 계정 과목이 나오면 그 번호를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예, 번호 써놨는데, 예, 반드시 외우시면 좋은 게 이제 현금, 예, 당좌예금,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요. 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예, 받으러움, 예,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거에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그 다음에 미수금, 이런 계정들은 시험 볼 때 예, 많이 입력하는 계정입니다. 그 결산 문제로 잘 나오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미수수익, 예, 선급비용 이런 계정도 있다는 거. 예. 거래가 빈번한 그 계정의 코드, 즉 이 번호를, 코드 번호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1월 2일 미림 상사에서 상품 2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상품의 이름이 상품이죠. 계정 과목 있게 체크해 가면서 생각하십시오. 현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현금의 이름이 현금이잖아요.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가므로, 당좌 수표는 계정 과목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2번에 분기해 보면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이므로 거래 종류는 교환 거래입니다. 200만원. 처음이니까 제가 좀 계속 말하는데, 처음 하실 때는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숙달되면 본인이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 거래입니다. 자, 이 거래 입력할 때 차변, 대변,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할 거예요. 현금이 있긴 하지만, 현금 이 부분만 실무에서는 이제 출금으로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출금, 현금 이 부분, 나머지는 대체전표, 이렇게 두 개 전표로 실무에서는 많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전표를 두 개 썼죠. 근데 시험 볼 때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에다가 예, 입력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요, 예, 전표 입력할 때 설명했듯이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 나올 때만 출금 쓰라고 그랬고,
출금 쪽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차변 대변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걸로 넣으면 대체전표를 입력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시겠죠? 실무에서는 용지 두 개를 꺼내는 거죠. 현금 나간 거는 출금에 나머지는 대체전표 용지에다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넣어도 되지만 시험 보실 때는 지금 1월 2일 이게 하나의 거래잖아요. 이 하나의 거래, 1월 2일에 일어난 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표에다가 넣는 게 원칙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1월 2일 쓰시고요. 이게 차변, 상품. 자, 상품 쳤더니 상품 계정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이 플러스 플러스 거래처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예. 대변에 현금. 현금 이렇게 쳐도 되지만 현금은 이제 101번이니까 예, 주시해서 봐두세요. 예. 차변의 금액 그대로 나왔는데 그대로 안쓸 거면 대변의 금액 그대로 안쓸 거면 고치라고 그랬죠? 예, 1 플러스 플러스 1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 당좌예금 앞에서 넣은 거 보이죠? 번호. 이게 102번. 이게 102 이렇게 쓰세요. 예,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코드가 숙달돼요. 자, 이 거래 종류 무슨 거래라고요? 예, 교환 거래다. 예, 교환 거래다. 그리고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고. 1호 2일자의 첫 번째 거래라는 뜻입니다. 1호 2일자의 이 번호. 전표 번호입니다. 첫 번째 거래. 1호 2일자로 계속 다음에 거래를 넣으면 두 번째 2가 찍힙니다. 자동으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1월 3일 수원 상사의 상품 10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회수하였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동전 발행 당좌 수표는 그래서 동점은 수원 상사를 말하는 겁니다. 수원 상사를 두번 언급하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동점이라는 말을 쓴 거죠. 동점은 따라서 다른 회사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으면 뭘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현금을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현금은 자산이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상품 사온 원가에다가 이익 붙여서 판 것을 말합니다. 즉 상품을 100만 원어치 팔았단 말은 사온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걸 말하고 이렇게 상품 사온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것을 계정 과목 뭐라고 그래요? 예, 상품 매출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흔히 매출액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100만 원어치 매출했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이름이 상품 매출 이렇게 될 것이고 예, 100만 원씩 쓰게 되죠, 이렇게. 자, 차변의 자산의 증가, 예, 대변의 수익의 발생이고요. 대변 쪽을 보니까 수익만 있으니까 이런 거를 무슨 거라고 그래요? 예, 손익 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 거래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정 과목 하나 나오니까 예, 입금 전표를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 거래. 자, 그리고 입금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거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사항입니다. 예. 선택사항. 3번, 4번으로 넣어야 되는 거는 입출금 쓸수 없는 거니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1, 2번은 선택사항이 아니지만, 3번 선택할 수 있어요. 두개 중에 어느 게 빠르다고 그랬어요? 예, 입금 전표가 더 빠르다고 그랬죠.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 3일 쓰고요. 입금은 밑에 보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번호를 못 넣으셨으니까 밑에 구분을 잘 보시고 하세요. 출금은 1번, 입금은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대체라고 그랬죠? 예. 제일 많이 쓰는 거 3, 4번.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제 결산 시에 쓰는 거고, 5번, 6번은 결산 시에 쓰는 거고, 지금 거래는 이제 결산이 아니니까 지금 5번, 6번은 쓰지 않는 거죠. 5번, 6번 쓰려면 결산 문제 풀때 쓰는 것이므로 이거는 그냥 좀 남겨놓으시고 1, 2, 3, 3만 외우세요. 1, 2, 3, 4만. 그리고 5번, 6번에 시험 볼때 5번, 6번을 넣어라. 그럴 때만 넣는 겁니다. 결산에 가서도 5번, 6번은 5번, 6번을 사용하라고 그럴 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입금이 빠르다고 그랬으니까 2번 입금. 입금 출금하면 현금 입력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상품 매출만 넣으면 돼요. 상품 매출 넣으실 때 이렇게 상품 이렇게 두 글자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넣어보면 알아요. 상품이라는 계정이 있어서 상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세 글자 치세요. 세 글자. 상품 매 이렇게요. 예.
그러면 상품 매출 뜨죠? 예. 자, 이거 시험에 상품 매출이 안 나올 일이 없겠죠? 예, 401번입니다. 번호 외우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10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넣으면 자연스럽게 현금은 자기가 쳐서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금 계정 자동으로 넣은 겁니다. 따라서 현금 출납장이 조회돼요. 예.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동으로 현금을 넣고 있고요. 실제 입금전표도 현금을 안 쓰잖아요. 현금 들어온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 현금 들어온 거 알고 있어서 입금전표에는 현금을 뺀 나머지만 펜 들고 수기했고요. 입금전표 다 가져다가 수거에다가 다 이렇게 토탈 내면 그날 현금 얼마 들어온지 알수 있고 그걸 현금 출납장에 이제 순서대로 썼죠. 예. 자, 이렇게 넣어도 되고 또한 가지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예, 차변 대변 넣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현금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거 두 줄로 넣어야 되는데 이걸로 한 줄로 넣으니까 어느 게 유리해요? 예, 입금도 유리하다.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 두번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보여주려고 지금 두번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로 하거나 이걸로 하거나. 예, 교재에는 예, 이걸로 써놨어요. 예, 두개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예. 여러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예. 자, 이거 보면 예, 3월에 똑같은 거래를 예, 똑같은 거래를 예, 두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3일에 예, 1월 3일에 그래서 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래 이렇게 2번이 찍히는 걸알 수가 있죠. 예. 자, 두 번째 건 지울게요. 예. 이렇게 삭제, 지우고 싶은 거, 예, 두개 이상일 때는 좌측에 체크해서 삭제하면 돼요. 메뉴에 삭제가 없으면 이렇게 빨간색 X, 예, 단축키가 F5입니다. 그거 누르면 됩니다. 예, 다음 거 4번 보겠습니다. 예, 1월 4일입니다. 예, 정기예금 100만 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단 수입이자 2만 원도 함께 입금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정기예금의 이름은 정기예금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써져 있으면 그 이름을 그대로 쓰면 돼요. 예, 무슨 단서가 없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 보통예금, 보통예금 그대로고, 예, 수입이자. 수입이자는 수익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어느 통장이 해약됐어요? 정기예금. 그 다음에 이자는 수익이니까 대변해서 해야 되죠? 이자 수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정기예금, 원금 100만원하고 이자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102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게 수익의 발생이죠. 수익병이 있는 쪽을 보고 거래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그랬으므로 수익 쪽을 보세요. 수익 쪽을 봤더니 수익이 혼자 안 나오고 자산하고 같이 나왔죠?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그랬어요? 예, 섞였다 그래서 혼합거래. 그리고 이 거래 입력할 때 3번 차변, 4번 대변 이걸로만 입력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계속 하셔야 돼요. 숙달되면 이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보자마자. 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 앞에 보이죠? 번호가? 네, 그 번호 보고 치세요. 102만원. 네, 거래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네, 대변의 정기예금. 네, 정기라고 여러분 치세요. 정기. 네, 저는 이제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번호로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10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기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입력했고요. 입력할 때 제가 차변 넣고 대변을 넣지만 차변과 대변은 순서가 없어요. 즉 대변 먼저 넣고 차변 넣어도 되고요. 차변 하나 넣고 대변 넣고 또 차변 넣는 게 있다 그럼 또 차변 넣어도 되고 그렇게 돼도 됩니다. 그 순서는 상관없다. 단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입력할 때 차변, 대변의 순서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1월 5일.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 주당 2만원짜리를 단기간 내 매매차익 목적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단기간 내 매매차익 목적으로 이제 주식을 사면 그거 이름 뭘로 쓰라고 그러세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현금 주고 샀으니까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금액은 예, 100주 2만 원. 2만 원이 이제 공정가치 시가가 되겠죠. 그거 곱하기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 거래 종류 자산만 나오니까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고. 자, 이거 입력할 수 있는 전표가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나왔으니까 출금 전표 우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 전표는 3번, 4번 차변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차변, 4번 대변을 넣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은 이제 시험, 교재에다 출금 썼는데 여러분이 3번 차변, 4번 대변 넣어도 돼요. 입출금이 처음에 불편하다면 일단은 당분간은 1, 2번 넣기 좀 힘들어요. 예, 처음이어서 그러면. 예, 처음에는 당분간은 3번 차변, 4번 대변을 쭉 넣으시다가, 기통 넣으시다가 어느 정도 3, 4번 익혀지면, 예, 출금, 입금도 이제 넣어보는 연습도 하셔도 괜찮아요. 예. 본인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일자에다가, 예, 5일자에다가,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현금인데, 제가 이걸 출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출금은 번호 1번이죠. 예. 입출금으로 넣을 경우 현금은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현금 입력하지 않는 겁니다. 200만 원. E++. 예, 거래처 입력 대상이 아니에요. 예. 예,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만 넣는 겁니다. 예, 다음 거 계속 이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예,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된다. 예, 이제 편리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1월 6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하여 현금 배당 4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현금 배당을 받으면 수익 잡아야 되는데 그 수익의 이름이 뭐예요? 예, 배당금 수익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이죠. 예.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4만 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얼마 돼요? 4만 원이 되고요. 이 거래는 이제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야 되죠. 예, 3번, 4번으로 넣어야 되고, 거래 종류는 대변의 배당금 수익, 즉 수익이 혼자 나오고 있으니까 수익병이 있는지 보라고 그랬죠. 예. 수익비용이 없으면 이제 교환거래입니다. 수익비용이 만약 있다 그러면 수익비용이 혼자 나오느냐, 아니면 자산부채 자본하고 섞여서 나오느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차변 아니면 대변을 말하죠. 즉, 수익이는 이 자리에서 이거 혼자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거래다? 예, 손익거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 이제 배당을 받습니다. 예,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 받을 때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고요. 예, 주식 배당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 배당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보통예금. 여러분도 그 앞에 번호가 보이니까, 예. 이렇게 넣으면 좋겠어요. 예, 대변의 배당. 이렇게. 예, 번호,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 이런 거는. 예, 배당금 수익은 자주 쓰지 않겠죠? 예, 배당금을 자주 받지 않으니까. 예. 배당금을 많이 받아봤자 뭐 1년에 2번 정도 되고요. 예, 수시로 배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입니다. 예. 그래서 자주 쓰지 않는 거는 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렇게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사채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이죠? 채무증권. 주식은 지분증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예금,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5만 원씩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고, 무슨 거래? 예, 손익거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 겁니다. 이것도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 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5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5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장부 금액은 1,500만 원이고 공정가치는 1,600만 원이다.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하시오.
자, 8번 문제는 날짜가 없죠? 그 대신에 이렇게 기말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회사의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예. 12월 31일이 기말입니다. 따라서 날짜는 12월 31일에 나타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12월 30일. 12월 31일. 예. 12월 31일에 나타나는 걸 의미하고요. 기말이니까 예. 날짜를 변경해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산 시에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부에 1,500만 원, 즉 1,5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1,600 됐죠. 이게 100만 원 올랐잖아요. 평가할 때그 차액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0만 원 장부에다 사놨으니까 이게 1,600 됐다고 그랬으니까 1,600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단기 매매증권 에다가 플러스를 해줘야죠. 이렇게 100만 원 해주면 이제 1,500에서 1,600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 100만 원어치 단기 매매증권을 산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발생된 것이므로 단기 매매증권 예, 평가익 이렇게 쓴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게 100만 원이죠. 그래서 그 차액을 회계 처리하는 거다. 예, 장부 금액과 예, 공정가치의 차액. 그럼 이럴 때는 날짜를 어떻게 쓰면 좋냐면 12월하고 근데 거리가 한 건밖에 없으니까 31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죠. 12월 31일. 31일을 밑에 본날다 써도 되지만 그리고 이 거래는 이제 차변 대변으로 되는 거거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100만 원 넣고요. 예,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도 자주 쓰는 계정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계정 과목의 그 번호를 몰라도 돼요. 100만 원 맞으니까 이렇게 내오시면 돼요. 예. 이자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이거 늘리면 예, 다 보입니다. 보세요. 예. 이상 없는 겁니다. 예, 거래의 종류는 이제 손익 거래가 됩니다. 예, 손익 거래. 자, 그 다음에 예, 9번을 넣을 건데 9번 거래가 1월 9일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1월을 이렇게 쳐서 넣어도 되고 이렇게 골라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9일 할 건데, 여기다 9라고 쓰지 마시고, 쭉 나오는 상태로 써야지, 우리한테는 1월에 거래가 많으니까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워요. 이걸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또는 백스페이스, 엔터. 그럼 이렇게 다 나옵니다. 1월에 거래. 예. 그리고 여기다 9 이렇게 써주십시오. 예. 아시겠죠? 예.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상장회사 주식회사 LG무산의 주식 1000주를 증권회사의 주당 7,900원에 모두 처분. 장부 금액은 7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주식은 취득 시에 700만 원 나누기 1000주 하니까 얼마짜리였다? 한 주당 예, 7,000원짜리였네요. 이 7,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7,900원에. 그러니까 한 주당 900원씩 더 받고 팔았죠.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현금의 이름은 현금이고요.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주식, 그러면 이건 단기 매매증권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계정과목 이름을 써봐요. 그리고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처분이니까 그 비싸게 판 것의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뭐예요? 처분이익. 그러면 현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준거는 처분한 건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했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이렇게요. 금액을 써보면 받은 돈은 790이 되겠고 790만 원. 그 다음에 준거는 700만 원짜리.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오른 거죠.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90만 원. 이 거래 종류 보면 이거 단기 매매 증권 영업이 수익이잖아. 수익의 발생 그리고 자산하고 수익이 섞여 있으니까 거래 종류는 혼합 거래고. 이 거래 입력할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두개 나오니까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으십시오. 아시겠죠? 입금은 실무에서 이거 입금으로 한 장, 대체로 한 장, 이렇게 두 장으로 예, 쓸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예. 시험 보실 때 하나의 거래도 하나의 전표에다 써야 되므로 두개 전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4번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3번, 4번은
대체전표 용지입니다. 대체전표 용지는 이제 차변 대변으로 이제 거래를 넣고자 할때 쓰는 것이고요. 입출금전표 없을 때도 3, 4번 전표에다가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즉 3번, 4번 그 대체전표에다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대체전표에다 쓸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해서 입력하실 때 시험 보실 때 3번, 4번으로만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이런 경우 이제 입금전표에다 넣어야 된다면 차변에 현금 하나, 대변에 계좌과목 하나 나올 때만 입금전표 사용한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차변에 현금. 현금은 이제 101번인데요. 예, 번호 중에서 계정과목 번호 중에서 가장 맨 앞에 있는 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예, 번호가 107번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예.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여러분 단기라고 써서 고르세요. 예,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제 번호 보고 넣는 겁니다. 예, 처음은 다 번호를 외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예, 금산유통. 예, 상품 7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그랬네요. 예, 상품을 팔았다는 말이죠. 외상으로. 자, 그럼 회계처리 해볼게요. 상품을 700만 원어치 팔았다는 거는 매출액이 700이라는 말이니까 상품을 쓰는 게 아니라 상품 매출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대변. 그리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을 쓰는 겁니다. 이거 자산의 증가죠? 예, 700만 원씩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거래 종류는 이제 손익 거래가 되겠고요. 이거 입력할 때는 이제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거든요. 예, 드디어 이제 자산에서 이제 채권이 등장했습니다. 입력하실 때 예, 거래처까지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이 금산유통이라는 거래처가 예, 입력이 돼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등록하라고 나온 겁니다. 답을 쏘실 때는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 풀고 답을 쏘면 예, 채점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상매출금 밑에다가 거래처를 이렇게 써주세요. 예, 그래야지 내가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렇게 써놓으면 예, 빼먹지 않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입력하는 게좀 중요합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예, 1월 10일입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일단 거래처는 맨 나중에 넣어볼게요. 예, 거래처 넣어야 되거든요. 700.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매출. 예, 상품 매출 예, 도매 소매업자이고 우리 회사가 상품을 제일 많이 파니까 상품 매출 많이 쓸것 같죠? 계정 과목을 암기하셔 놓은 게 암기해 놓으시면 계정 과목의 그 코드 이 번호를 암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건 예상 매출금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 입력 안 하면 틀리게 채점합니다. 근데 지금 거래처가 등록이 안돼 있어요. 예, 등록돼 있다면 두 글자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등록이 안돼 있을 경우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 메뉴 있잖아요. 기초 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해서 예, 등록하고 예, 등록을 하고 나면 여기다 넣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기 싫으면 이 버튼도 있어요. 이 버튼. 이 버튼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가져가면 화살표 나오고 있죠. 모듈 전체 메뉴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누르면 이렇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거래처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세요? 메뉴를 띄워야 되니까. 좀더 빨리 메뉴를 띄우려면 이 빈칸에서 마우스, 휠 마우스 써야 됩니다. 휠 마우스, 휠을 1초에서 2초 동안 눌렀다가 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퀵 서치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메뉴 이름을 써주고 엔터를 치면 그 메뉴가 열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그 메뉴를 띄울 수 있죠. 그래도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빨리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전표를 입력하면서 즉 일반 전표를 입력하면서 직접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다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네, 플러스 예, 숫자에 있는 그 자리 플러스 누르세요. 키패드에 있는 거. 예. 그럼 동그라미 다섯 개가 나오고요. 예,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타이핑합니다. 이렇게 쳤어요. 금산유통. 끝까지 써야 돼요. 등록할 거니까 엔터를 칩니다.
그다음에 번호는 너무 성격이 급하시면 안 돼요. 예. 번호는 그거 봐야 돼요. 401번으로 한다 그러면 401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정을 눌러야 됩니다. 수정 이렇게. 그러면 더 추가로 넣을 때만 수정하시고, 추가로 넣을 게 없으면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예. 지금 추가로 넣을 게 있어서 아래 하단에 커서 하단으로 가면 거래처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창 하단으로 가면 그 지문에 있는 대로 추가 사항을 넣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 대표자 명 쓰고 업태 종목 넣고요. 주소는 안 나왔으니까 생략합니다.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다 넣었잖아요. 엔터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 치고 계속 엔터 치면 위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등록된 겁니다. 예, 등록된 거에서 거래처 등록에서 확인해 보시면 예, 등록이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모듈 전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정보 등록에서 이렇게 가라고 이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지고 가더라고요. 예. 이게 더 편하다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요. 메뉴에 있는데 그거 안 쓰고 예. 그래서 이게 편하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401번에 금산유통 들어간 거 보이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 입력에서 유형에 대한 건 없었는데요. 유형은 기본값으로 동시로 들어갑니다. 동시로. 예.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올 때 유형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동시로 넣으면 돼요. 잘 들어간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넣으니까 더 빠르죠, 여러분이. 그래서 더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넣다 보면 이렇게 위에 거 이제 넣고 아래 거도 이제 넣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곧바로 등록하면서 또는 등록된 거 고르면서 넣겠죠? 아래로 내려가면 나도 모르게 엔터를 치게 됩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거래처가 복사됩니다. 예. 복사된 건데 이거 입력 대상이 아니니까 지우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돼요. 백스페이스보다 스페이스바 엔터가 훨씬 빨라요. 그 칸에다 넣고. 해당되는 칸에 있는 걸 지울 때 스페이스바 엔터가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예. 참고로 딜리트 키 먹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예, 전산 세무에게 프로그램이에요. 예.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예, 몇 가지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 있음. 예, 지우실 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1일입니다. 오종문구의 외상 매출금 550만 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다. 그럼 보통예금 외상 매출금 예, 계정 과목 이름을 다 써놨네요. 다 써놨으니까 차변에 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하면 되겠죠? 예,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550만 원, 55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 대금을 이제 회수했으니까 오종문구라고 넣어주는 거고요. 자산의 감소죠. 이거 자산의 감소.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고요. 얘는 자산의 증가. 교환 거래입니다. 교환 거래. 그리고 이거 입력은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 거고. 시험 보실 때두개다 거래처 넣지 않고 어디에만 넣어도 돼요? 예, 외상매출금 하나만. 예, 채권 채무에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채권이잖아요. 얘는 자산 중에 재화입니다.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만약 거래처 넣는다면 신한은행 넣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예, 11일. 예,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 550, 5500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5정.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는 이렇게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는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입니다. 매출처 인성상사의 외상매출금 3,665만 원을 동사 발행. 그래서 동사는 인성상사를 말하죠. 약소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팔고 외상했을 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과 관계되죠. 거기에 관계돼서 어음을 받았다면 받으러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받으러움,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3,66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교환 거래입니다. 교환 거래. 둘 다 채권이거든요. 바드로움도 채권이잖아. 외상매출도 채권. 그래서 둘 다 인성상사를 다 넣어줘야 돼요. 인성상사. 네, 이렇게 정답을 써놓고 입력하실 때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넣는 게 빠르니까 차변, 대변으로 넣을 겁니다. 이거 대변부터 먼저 넣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처가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거래처를 복사하면 돼요. 그래서 12번 문제 거래처 복사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하면서. 네, 1월 12일입니다. 차변에 받으리라고 쓰세요. 예, 받으러. 거래처 넣을 거거든요. 인성, 상사. 이게 처음이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인성 쓰고 인성 상사. 3,665만 원. 졌어요. 예.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은 앞에서 보이잖아, 번호가. 예. 자, 그리고 여기도 인성상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엔터 치면, 이 프로그램이 엔터를 그냥 쭉 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 그대로 카피해요. 예. 그래서 차변도 두개 넣을 때 그냥 엔터 치면, 그 차변도 카피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이니까 엔터를 안친 거예요. 이게 날짜도 지금 12두번 쓰지 않고 한번12 쓰고 엔터 치면 또 12가 복사돼요. 바로 위에 있는 거 복사할 때 엔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처 복사할 때좀 문제가 있네요. 잘 보니까 예, 코드 즉 번호를 카피 안 하죠? 번호를 안 넣으면 이 거래처 입력하는 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래처 원장이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번호까지 카피해야 돼요. 일반전표 입력해서 번호까지 카피하고 싶다. 거래처 입력할 때 그러면 그 거래처 코드 자리에다 놓고 플러스 이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누르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번호까지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우고 싶을 때 스페이스바 엔터라고 그랬죠? 이게 스페이스바 엔터로 한번 지우고요. 그냥 엔터 치면 번호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 플러스 누르고 엔터. 어때요? 예, 들어간 거 보이죠? 물론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시험 볼 때.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인성이라고 쓰거나, 또는 위에 있는 번호 201번 보고 201 써도 됩니다. 예,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예, 입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매출처, 일신산업의 예상매출금 2천만 원중 500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다. 자, 12번보다 약간 조금 더 어려워진 것뿐입니다. 현금 받고 어음 받았다 그러는데 외상매출금은 상품 팔고 생긴 거니까 어음은 뭐라고 써야 돼요? 예, 받으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뭘 빼야 돼요?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외상매출금 2천만 원. 그다음에 현금 500, 나머지 1,500은 뭘로 받았다? 어음으로 받았다.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예, 한숨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이 거래, 차변, 대변으로 넣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 나왔지만, 현금이 혼자 안 나오고, 받으러 막 같이 나왔잖아요. 예. 차변에 계정 과목 하나, 대변에, 차변에 현금 나오고, 하나, 혼자 나와야 되고, 이렇게요. 예. 현금 혼자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 혼자 나올 때 입금 쓴다고 그랬어요. 공부할 때 그러지 않으면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차변 대변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거래 종류는 이제 자산만 있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죠. 예, 교환 거래. 자, 그럼 거래처는 받으러움하고 어디다 넣는다? 외상매출금에. 공부할 때는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일신산업 이런 식으로 가로치고. 예, 일신산업. 답을 소시도 이렇게 하고요. 예. 일신산업이 두 개니까 이게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13일 차변의 현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 들어가면 잘 보세요. 엔터를 그냥 쳐버리면 습관이 돼서 엔터 치거든요. 예. 그럼 인성상사가 들어가잖아. 이거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지워야 돼요. 그럴 때 스페이스바 엔터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500. 그다음에 엔터를 쭉 쳐요. 엔터 치면 날짜도 복사돼요. 똑같은 날짜냐. 13일. 이렇게 엔터를 쭉 치고 그다음에 또 차변이잖아요. 또 엔터 쳐요. 엔터 치면 바로 위에 거 카피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 쓸 차례죠. 받으러움. 일신이라고 둘다 쳐야죠. 일신 쓰고, 일신산업 고르고. 1,500.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 13까지 복사돼요. 계속 엔터를 빨리 치면 빨리 칠수록 빨리 입력됩니다. 마우스보다 키보드가 더 입력 속도가 빨라요. 대변은 넣어야 되니까 4번 외상맵 출금. 그 다음에 일신산업을 복사할 거니까 플러스 눌러서 엔터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엔터를 막 치시면 위에 거 복사되니까 원래 이거 넣으면 틀리는 건데요. 시험 볼 때 이게 거래처에 대해서 채점을 할 때 채권 채무만 채점을 합니다. 즉 받으러움 외상매출금 이런 것만 채점하고 현금의 거래처는 채점 안 해요. 그래서 원래 이거 틀리는 건데 거래처가 잘못 들어갔잖아요. 시험 볼 때는 맞게 해줍니다. 예, 그거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도 공부할 때는 습관이 중요하니까 거래처 입력 안 하고 거래처 입력 안 하고 금액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엔터를 치지 마시고 오른쪽 화살표 즉 방향키를 눌러서 넘어가면 돼요. 오른쪽 화살표 엔터 치면 위에 거 인성상세가 복사되니까 만약에 그거 지우고 싶다면 스페이스바 엔터 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예. 매출처 신구에 받으러움 1,000만 원을 받으러움 이름은 받으러움이죠. 예,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예. 당사 거래은행이 기업은행에 출심 의뢰하였는 바 예, 출심료 25,000원 차감한 잔액이 당사의 당대금 계좌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자, 이거는 이 내용으로 봐서 어험이 만기가 됐고요. 그래서 은행한테 출심료 지급하고 돈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출심료, 어험 만기 시 출심료는 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 수수료 비용은 이제 판관비를 쓰셔야 돼요. 예, 받으러움이 상품 매출과 관계돼서 생기는 것이므로. 자, 그러면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수수료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 수수료 제하고 당대금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당대금. 그 다음에 뭐가 빠져야 돼요? 받으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금액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받으러면 뭘 넣는다? 예, 신구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써지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한 번에 안 되면 생각해야 돼요. 수수료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 당좌예금, 자산의 증가, 차변 이렇게요. 예. 금액은 예, 알아서 넣을게요. 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됩니다. 예, 14일 차변에 수수료 한번 써볼게요. 이제 수수 넣고 나면 수수료 비용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가 예, 도매 소매업이니까 판관비 골라야 된다고 그랬죠? 예, 831번 고르시고 예, 상품 판매하고 관계돼서 예, 발생된 비용이잖아요. 예, 그런 거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이거 수수료 비용에 엔터 치면 안 되죠? 엔터 치면 위에 거 신산 복사되니까 오른쪽 화살표 키로 통과 25,000원 그 다음에 당좌예금 25,000원 빼니까 997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 누구요? 신구 이렇게 넣으면 돼요. 거래처 넣어야 되는 대상이죠. 받으러움이 이거 입력하실 때 잘 보면 당좌예금 입력하려면 금액을 계산했죠. 1,000만원에서 25,000원 빼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해요. 만약에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계산해야 될 금액이 지금 당좌예금이잖아요. 예. 계산해야 될 금액이 당좌예금이니까 계산할 그 금액을 가장 마지막으로 넣으면 돼요.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예,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일단 넣고 25,000원 넣어줘요. 그 다음에 차변에 당좌예금들 차례인데 당좌예금을 넣으려면 1,000만원에서 25,000원 빼야 되잖아요. 예, 암산이 빠르면 괜찮은데 느리신 분은 차변을 넣지 마시고 계산해야 되는 계정이 당좌예금이니까 그 계정을 마지막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계속 잔액이 남으니까 예, 나오니까 프로그램 자동으로 남아서 예, 대변을 먼저 넣는 거예요. 예, 받으러 넣고 예, 신구 넣은 다음에 1,000만 원을 넣어줘요. 이렇게 1,000만 원을 그리고 이제 차변으로 가면 차변에 이제 당좌예금 넣을 건데 차변으로 가면 남은 잔액 어때요? 자동으로 계산되죠. 이렇게 하면 계산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입력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차변 차변, 대변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차변, 대변, 차변 넣어도 되고 대변, 차변, 차변 넣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넣을 때 대변, 차변, 차변 이렇게 넣어도 당좌예금 계산이 자동으로 되겠죠. 아,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하면 더 입력 속도가 빨라집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번은 이제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예. 자, 15번 예, 상도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이름은 외상매입금입니다. 예, 1,500만 원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유담 상사의 약사고. 이게 이제 힌트죠. 제품
상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팔고 받은 약속어음입니까? 상품 팔고 어음을 받은 뭐라고 썼어요? 받으러. 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차변에 써놨겠죠? 예, 받았으니까. 이거 뒤에다 배서해서 넘겼다는 거요. 외상매입금을 갚는 방법이 우리가 돈을 직접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회사한테 받은 어음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다른 회사한테 받은 어음을 준 겁니다. 다른 회사한테 어음을 받았을 때, 그 어음이 상품 팔고 받은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배수해서 지급한다면 이 어음을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그대로 써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가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잘 써야 되죠. 외상매입금은 상도를 쓰고 받으러 오면 누굴 써야 돼? 유담상사를 써가야 됩니다. 예, 금액은 1,500만원씩.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예, 거래처 내야 돼요. 예, 상도 1,500, 대변에 받으러 유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예,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세요. 예,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아, 1월 16일 매입처 유담상사의 외상매입금 400만원을 단가같이 결제하였다. 외상매입금의 이름이 외상매입금이니까 이거 차변 이렇게 쓰고요. 100만원은 매출처 상도에서 받아 보유 중인 약소금. 이거 받으러움이죠? 이렇게 받으러움 이제 생각나야 돼요. 이거 지급했다는 말은 배수했다는 말이에요. 예, 받으러움 이렇게 되고. 예, 잔액.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당좌 수표 발행하면 뭐요? 당좌예금.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잔액은 300만 원이고. 그래서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대변에다 쓴다. 계란 너무 좋아요. 거래처는 외상매입금하고 여기 유담상사. 그 다음에 받으러면 거래처 넣으면 돼요. 상도. 제가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거래 종류는 예, 교환거래가 되겠죠? 자, 그래서 16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앞에 번호 보여요. 예, 그거 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도 위에 거 똑같네요. 외상매입금 유담상사 이거 복사하면 되죠? 플러스 엔터. 플러스 엔터를 쓰십시오. 빠릅니다. 400. 대변에 받으러움 상도. 예, 상도 쳐도 되지만 위에 상도 번호가 보이니까 206 써도 돼요. 바로 위에 거만 카피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건 복사 안 돼요. 엔터 쳐서. 예. 예, 번호가 보이면 번호 보고 씁니다. 100만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 102번이죠? 이게 거래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화살표키 눌러서 통과하면 되죠? 곧바로 아래로 내려오려면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돼요. 키보드가 빠르니까, 될 수 있으면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마우스보다는. 자, 그 다음, 자, 16번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7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상사로부터 수취한 받으러움 1,0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하였다. 매각거래로 간주하며, 이게 매각거래라는 말은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 걸 말합니다. 즉 은행에다 넘겼다는 말이니까 받으러움 계정과목 써줬죠? 받으러움은 그대로 대변에서 없애라는 말이에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음 할인요. 어음 만기 전에 할인하면 매각거래일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거 영업의 비용이죠? 예, 비용의 발생 차변. 그래서 차변에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의 증가, 보통 예금. 그래서 9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는 받으러움에다 입력해야 되죠. 받으러움의 용인 상사.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고 거래 종류 말하면 비용 나오고 자산 나왔으니까 무슨 거래다? 혼합 거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